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랜만에 캠핑장을 찾아가는데 비가 또 엄청 내리기 시작하네요. 근데 여기가 선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워낙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런 캠핑장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자리 바로 보이면은 클릭해가지고 예약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서 예약을 했는데, 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캠핑장에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캠핑을 할지 철수를 할지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.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비 내리는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. 와, 오늘 자리가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. 사람들 다 일기예보 보고, 응? 일기예보 보고서 신청하니까 어쩐지 오늘만 비어있다 했어.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고 피칭을 할지 아니면 철수를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. 배수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데크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네요. 와, 이걸 텐트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이 안 씁니다.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포기하고 갈 텐데 너무나도 어렵게 지금 구한 자리라서 쉽게 포기가 되지가 않네요. 아, 좀 더 기다려 볼게요. 지금 비가 잠시 소강상태 접어들어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지금 놓치면은 이걸 텐트 피칭 못할 것 같아서 급하게 피칭을 하겠습니다. 그동안 사놓고 한 번도 피칭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배시를 하게 되네요. 클래식 TP의 핵사 타프, 감성을 위한 타프라고 하는데 오늘은 감성 대신 생존을 위해서 빨리 시도하겠습니다. 미친 거 아닌가요? 비 오는 날 면 타프를 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. 토파지를 전에 영상 한번 찍는다고 피칭하고 그때 이후로 처음 꺼내보는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한번 다시 피칭을 해보겠습니다. 손태 중에 색깔 다른 폴대 이거 하나만.
이렇게 오늘 또 1박을 하기 위해서 타프하고 텐트하고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요. 투파지 플라이를 안 씌우니까 클래식 TP 타프하고 어느 정도 일체감이 있어가지고 예뻐 보입니다. 와, 오늘 예상은 했지만, 비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면타프를 들고 나온 게 정말 패착의 원인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요, 시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면타프에서 물이 줄줄 다 흐르고, 오늘 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토퍼즈 텐트에 플라이를 안 씌웠거든요. 그랬더니만 이 안에도 전부 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덮어놨습니다. 와, 이게 뭔 난리인지 진짜. 오늘 캠핑 이거 보고 집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. 우와, 비 한번 무섭게 내립니다 진짜. 아이고야, 음식도 뭐 아무것도 못 해먹고 나가서 장까지 봤는데 다 됐고요. 일단 짐은 이렇게 놔두고 도망가겠습니다. 결국 캠핑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집으로. 캠핑장에서 해먹으려고 했던 거 못 해먹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촐하게 맥주랑 한 잔 먹고 있는데 감정이 좀 다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여자 말을 잘 듣자. 오늘의 교훈, 여자 말을 잘 듣자. 엄청 고생하고 비 쫄딱 맞고 지금 옷 세 번 갈아입었습니다.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. 끝!